합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이나 어제 남북 적십자 신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기다렸던 이산가족 상봉이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내 생전에 혈육을 만나볼 수 있을까 가슴 졸여 왔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 온 국민이 기뻐할 일입니다. 끝까지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차곡차곡 쌓여서 남북 신뢰라는 큰 탑이 세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뢰는 약속과 이행이 반복되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실입니다. 금강산의 눈처럼 남북의 신뢰가 쌓이는 이산가족 상봉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치의 동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의 선수 규모로 13개 종목 72명의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에서도 꾸준하게 성장하여 스포츠 강국의 자리를 단단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스포츠 강국의 원동력은 선수들도 중요하나 실은 국민들의 스포츠 사랑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메달 색깔은 달라도 우리 선수들이 흘린 열정과 땀, 그 양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부 메달 가능 종목과 인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71명 모두를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여수와 남해에 다녀왔습니다. 여수 현장을 둘러보고는 과연 이것이 피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천재재해, 적어도 피할 수 없었던 재해였는가 이런 자책의 마음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재해 예방대책에 더욱 철저히 해야만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남해에 가보았더니 남해가 서북풍의 영향으로 오히려 많은 기름띠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가 여수 못지않았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닦아야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설날 날벼락을 맞다시피 한 큰 재해를 당한 우리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AI와 같이 50% 피해 액만이라도 선지급하여서 어민들의 재기를 돕도록 정부 당국이 앞장서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I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 요구했던 바와 같이 정부가 국민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액 50%를 정부 차원에서는 모두 내려보냈답니다. 현지에서도 태반이 이미 지급을 마쳤고 일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서로 사육에 문제가 있고 또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 부분도 말끔히 정리해서 모든 피해 현상 보상에 대한 지급을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김한길 대표의 말씀이 국민들의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이 개혁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핵심은 이 선거 때마다 이 무한 반복 재생되는 진정성 없는 그런 개혁 레퍼토리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민생 발목 잡기나 하는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데 있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말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선 당내 자신들부터 이걸 솔선수범해야 국민적인 공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국회의 미래통신과 방송위원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위원회는 정말 불량 상임위, 비상식 상임위, 일하지 않고 노는 정쟁 상임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민생과 하등 상관없는 야당에 의한 방송 장악 의도가 뻔한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법안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이 방위는 지난 한 해 전체 330건의 법안 중 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 흔히 ICT법이라 그럽니다만은 이거 한 건 딱 통과시킨 게 법안 처리 실적에 전무합니다. 이것도 자신들이 협조해서 된 게 아니라 여야 간 원내 대표 간 협상에 의해서 다른 조건을 들어주는 걸 전제로 이거 한 건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이 법안마저도 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고서도 일하는 국회를 야당 대표께서 만들겠다 그러면은 어느 국민이 이걸 공감을 하겠습니까? 민주당 우리 어제 김한길 대표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도록 하려면은 당장 이 미방위 정상화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도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민주당 미방위는 당 지도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단 한 사람만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특이한 헌정사상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미방위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세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야당이 입만 열만 주장하는 30%는 적어도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흔히 지방선거만 되면 등장하는 정치 데자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선거용 급조 정당 철시의 정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당명에 새 정치라는 말까지 넣고서는 구태 정치의 백화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예상대로 새 정치만 주장할 뿐 그 내용은 아직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간판으로 내세운 인물들은 하나같이 한물간 철새들입니다. 결국 선거 전략으로 구태 정치의 표본인 또 선거연대의 모닥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신당발 뉴스는 온통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뿐입니다. 대리인들이 나서서 오늘은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연기를 피우다가 내일은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전형적인 국민을 상대로 간보기 정치가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치와 개혁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올렸지만은 개혁과 인물로, 새 인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과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수표 개혁안을 남발하며 야당과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정말 절실하고 또 실현 가능한 핵심 개혁안으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참신, 경륜,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 인물들을 수혈해
감동의 선거 드라마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야당도 진정 새 정치를 말하고 싶다면 새 인물과 개혁의 내용으로 선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거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합의하고도 별별 트집으로 무산이 된 기업들 때문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합의 소식을 듣고도 애써 담담하려고 하는 비상가족들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상봉 합의를 반드시 지켜서 맘 놓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비상가족들 마음에 또다시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때만 되면 순심 써듯이 흥정하지 말고 아예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그 규모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정치신당이 부상하자 이것을 마땅치 않아 하면서 야권 연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궤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어제 반박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정공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나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과 같은 제도개혁이지 야권연대가 아니다 라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야권 승리를 위한 연대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라이벌인 새정치신당을 여론몰이로 압박하면서도 정정당당한 방식인 제도개혁은 일절 주장하지 않는 민주당은 분명 자기 모순입니다. 하지만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없다 라고 하면서도 새누리당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문제다 라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새정추는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좋은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연대, 그것이 바로 철학과 정책이 달라도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손을 잡는 정치공학적 연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추는 스스로 정치공학적 연대를 시사한 것이고 본인들이 표방하는 새정치의 적인 구태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고용노동부의 한 직원이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회사를 한편으로 차리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58억 원 가까이 되는 불법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개인의 부정 비리로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접근권을 가진 공무원이 하루에 업무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 열람 건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열람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방치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드러나듯이 개인정보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제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개인의 정보 접근권을 가진 직원들이 하루에 열람하는 건수가 과연 적절한지 또 그 절차는 적법한지 그리고 그 활용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등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원점부터 모두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치올림픽에 대해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막되는 소치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선수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테러 불안감을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어제 오스트리아 선수단은 스키와 스켈레톤 선수 각각 한 명씩을 납치하겠다는 발신자 불상의 협박 편지를 받고 밤새 불안에 떨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선수단들이 다 협박 편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최측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GS 칼텍스가 피해자라는 생각은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큽니다. 국민과 괴리된 감각이다 보니 또 시도 때도 없이 웃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장관이 아무리 평소에도 잘 웃는 사람이라지만 사고 현장이나 대책 논의 현장처럼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웃고 있는 장관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적절한 언행이 이번만은 아닌데 과연 제자리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보고한다고 하는데요. 그 업무 보고 내용 중 대다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6.1제 장관이 냈다는 통일박물관 건립 아이디어는 통일된 뒤에 해도 좋을 사업이라고 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박물관 짓는다고 통일이 빨리 오는 게 아닌 만큼 국민 세금을 좀 더 알뜰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이별한 이북의 가족과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길 학술 고대하는 이산가족은 총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작년에만 약 5만여 명이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는 약 7만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금까지처럼 100명씩의 규모로 만남이 성사되는 추세로는 향후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규모 확대, 정례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합의된 경우이고 북한이 과거에도 막판에 허가를 철회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초에 통일에 대해 언급했지만 금번 2월달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과거 18대 국회 당시 탈북자 인권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다 탈진까지 했던 박선영 의원의 모습에도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모습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 할 만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 논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 만장일치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탈북자 북송, 장성택 처형과 같은 인권 유린의 폭거에 입장 표명은커녕 끝까지 어떻게든 화제를 피하기에만 급급했던 통합진보당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북한 인권법 관련 토론회에서도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릴 것 없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2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어서 민주당이 북한 주민, 탈북자 인권 함양에 동참하고 통합 진보당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해안가 기름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는 지난 95년에도 시 프린스호 사건으로 어민들이 큰 홍역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져 생선이나 어패류에 대한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분들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어민 피해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봉 시기와 내용을 두고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라도 남북이 서로 전향적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상봉이 진행될 금강산 현지의 시설물 점검과 사전답사를 위한 인력이 방북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처럼 북측이 일방적으로 상봉을 취소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이 한반도가 겪었던 전쟁의 참상을 치유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봉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제거해서 동물 국회는 면했다고 할 것이나 소위 입법 폭력으로 인한 식물 국회를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18대 국회 13.6%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 들어 9.0%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국회 선진화법을 방패로 삼은 민주당에 박혀 주요 법안과 예산 등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에 와서 벼락치기로 37건의 안건을 처리해 입법 0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까스로 피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3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도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야 쟁점이 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 발의한 관광진흥법도 당에서 법안 통과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1년 넘게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며 의견 충돌이 심한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여야 동수로 안건 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하고 조정한 의견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 의안 처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은 폭력 방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 중에 폭력 방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동물국회는 면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안 처리에 있어서 과도한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국회가 계속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가 가장 늦었던 2008년보다 23일간 지연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만 매달렸던 국회의원에게 지불됐던 세비가 26억 원이고 반면 18대 국회 임기 초부터 2년 8개월 동안 물리적 충돌로 인해 지불했던 기물 파손 비용은 7억 5,700만 원으로서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가 낫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물국회가 낫다느니 동물국회가 낫다느니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높아진 민도의 수준과 국회의원의 여론을 보는 형태로 인해서 이제 동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식물국회를 면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관련되어 있는 의안 처리의 내용을 수정을 해서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모두의 마음도 처절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그 허탈과 상심은 5년을 기다려 제대로 복원된 숭례문을 온 국민이 다시 어루만질 수 있게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원된 숭례문은 전통의 맥과 역사의 숨결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은 어디 가고 신용만 했다는 기막힌 보도를 접한 국민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비양심이 국보 1호를 또다시 태워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관계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엄단해야 하고 지휘 감독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숭례문에서 대한문과 덕수궁,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리고 광화문과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가 응축되어 살아 숨쉬는 그 짧은 역사의 거리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민만이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측의 공약 파기 운운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 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문재인을 제기한 대선 공약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약의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204건의 법안 중 79건을 처리하여 대선 공약 법안을 약 40% 가까이, 정확하게는 38.7%입니다만은 대선 공약 법안을 약 40% 가까이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출범 1년 만에 대선 공약 법안을 40% 정도 통과시킨 것은 유례가 없는 매우 놀라운 실적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 법안에 대한 실천 계획을 제시한 바도 없었고 하였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한 결과 대선 1년 만에 대선 공약법안 40%를 실천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에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들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세출법안인 기초연금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에서는 공약을 실천하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공약 실천 법안의 처리를 못하게 발목 잡는 이중적 행태를 벌이고 적극 공약 이행에 협조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100% 국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고 그렇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고가 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그리고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가 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는 환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여서 그 적용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1년을 더 앞당겨서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예산을 이미 반영해서 공약을 확대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3대 비급여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이미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특례 건강보험 급여를 이미 적용했고 올해 7월부터는 부분 특례까지 급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무상보육,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공약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 역시 허구입니다. 무상보육의 경우 새누리당의 주도로 2013년부터 모든 소득계층의 0세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실현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국가책임 보육과 교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약, 무상보육 공약에 국고보조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관련하여서는 우선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방과 후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부금과는 별도로 국비 예산 1,088억 원을 신규 반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 4학년, 내후년에는 5, 6학년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일정상 약간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큰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해서 1,500억 원을 정부 예산보다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향후 국가 장학금을 포함한 정부 재원 장학금을 내년도까지는 4조 원으로 확충해서 공약의 이행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회는 입이 아닌 법안 처리와 예산의 처리 실천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 실천 법안과 예산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철 전 대표는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민주당 추천목으로 참여했던 인사입니다. 당시 그는 조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사견에 의거해 좌초소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로부터 위원 교체 요청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천안함 좌초소를 설파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두 번 죽이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18대 대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의도는 불보듯 뻔합니다. 대선 부정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복원된 압수 USB를 토대로 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통진당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 배후 조직인 아로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는 공개 조직인 당을 통해 반국가 이종 활동을 시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기초단체장 전략 지역구 초등 보고서도 복원되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제3당 위성 확보를 통해 유일 진보정당 대표성 복원, 2014년 2016년 선거는 야권과 연대 연합 추진 검토, 아로 조직원을 경기 하남과 경남 진주 등의 후보로 출마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만 기초로 해서도 통진당은 빨리 해체되고 해체되어야 될 정당임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민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선거연대 불가론도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야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허언 정치를 실제로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후보 나눠먹기 선거연대가 있다면은 스스로 지목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질기게 이어가는 헌정치의 후회가 될 뿐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새 정치를 말씀하시는 만큼 약속을 지키는 언행일치의 덕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세 분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경륜을 가진 세 분이 나섬으로써 최고 명승부의 대진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 안팎의 훌륭한 분들이 도전과 출마를 회피하지 않을 때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한 출사표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과 4개의 특위 구성안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 후보 경력 3년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의결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2월 7일 날 세계 카드사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 전국은행 연합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3일은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 등 6개 기관의 보고가 있고 또 18일에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